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요? 너무너무 고생이 많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를 제발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종이면 아들도 종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종살이 해야 되는데 종살이 하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의 절기를 두어서 이 3번의 절기 기간 동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은 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절기 동안에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맥추절, 우리는 맥추감사주일로 보내고 있는데 1년 농사 중에 가장 먼저 수확되는 것이 보리인데 보리를 추수한 후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정이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 맥추 감사주일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귀한 절기의 시간입니다. 이 절기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천국은 힘으로 확장되는 곳이 아니고 천국은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확장되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복음을 통해서 확장되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 커지는 나라가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반응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곳이 저 천국 하늘나라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바로 그것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을 따라서 확장되는 나라다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세기에 농사 짓는 방법은 사람이 가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씨를 가지고 탁탁 뿌리면 정확한 곳에 뿌릴 수 있는데 1세기에는 소 같은 짐승에다가 구멍이 뚫린 조그마한 바구니 속에 씨앗을 가득히 넣어가지고 그 위에 소 위에 딱 올려가지고 탁 때리면 소가 탁 가면서 울퉁불퉁 소가 똑바로 긁겠습니까? 똑바로 그러면 사람이지. 똑바로 안 긋잖아요. 이래도 갔다가 저래도 갔다가 하면서 씨앗이 그 속에서 이래도 뿌려지고 저래도 뿌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가지의 마음밭을 딱 기록하면서 네 가지의 밭에 뿌려지는데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길가 같은 마음밭이었습니다. 이건 이 길가는 딱딱한 길이기 때문에 씨앗이 딱 떨어지면 씨앗이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와가지고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그 씨앗을 탁 먹어버리고, 분명히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봉사하고 놀고 교제하는 일에는 눈이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안 듣고 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 다른 곳에 노는 곳에는 얼마나 눈빛이 강한지 모르는데, 말씀만 들으면 갑자기 눈이 풀리고 갑자기 힘이 없어지는, 이게 길가 같은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이곳은 왜 그러냐면 사탄 마귀가 분주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바쁘지도 않으면서 예배 끝나고 스마트폰 하면 되는데 자꾸 분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막 검색하고, 또 의심, 과학적으로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 생각하며 의심하는 마음, 세상적인 생각과 철학을 탁 마음에 탁 뿌려놓으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듣지만 깨달음도 없고 감동도 없다 보니까 한 시간 동안 엉뚱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 집에 가서 뭘 하지? 나가서 생각해도 되는데, 길가 같은 마음밭은 씨앗이 딱 마음에 뿌려져도 엉뚱한 생각을 하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들은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 목사님 설교 진짜 못한다 이러면서 혼자 생각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길가 같은 마음밭이에요. 이런 마음밭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밭은 돌짝 같은 마음밭입니다. 비가 없는, 강우량이 없는 그 땅을 감안하면 이 돌짝 같은 마음밭이 가장 많이 있어요. 이 돌짝 같은 마음밭은 씨앗이 떨어지면 흙이 얇게 있기 때문에 싹은 금방 나오지만 해가 돋고 나면 뿌리가 다 타버려서 더 이상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땅이 돌밭 같은 땅입니다. 오늘 이 땅을 설명하기를, 기쁨으로 말씀은 받지만 신앙의 뿌리가 없어서 조그만한 환난과 핍박이 오면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아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멘! 네, 이렇게 반응을 잘 하는데, 우리 친구들 반응 잘 했는데, 예배 드릴 때는 반응을 잘 했는데 조그만 환난과 핍박이 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 교회 가지 마. 네, 안 가는 거예요. 조그만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픈 거예요. 아,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하면서 돌짝 같은 마음밭은 말씀을 딱 받을 때는 아멘인데, 조그만한 어려움이 외부로부터 오면 금방 포기해버리는 신앙, 이것이 돌짝 같은 마음밭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심은요, 늘 편안한 걸 좋아해요. 우리가 누군가가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내 몸이 힘들어도 열심히 해보겠는데, 내 몸이 어려워지면 신앙과 결부되어서 내 몸이 힘드니까, 내 몸이 어려우니까, 내게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뿌리는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는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프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내가 시험을 정말 못 쳤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믿음의 뿌리가 깊이 심지를 내리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데, 현대인들은 믿음을 가졌다가 조그만한 일로 마음을 닫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일만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힘든 일도 많습니다. 교회 가지 않을 환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될 때 열매 맺는 신앙이 되는데, 조그만한 어려움이 있으면 에이, 나 교회 안 가. 옆 사람하고 그렇게 잘 지내다가도 약간 말다툼을 했어요. 자, 우리 옆사람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사랑스럽다가도 약간 말다툼을 했어요. 에이, 교회 안 가. 이게 돌짝 같은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돌짝 같은 마음밭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음밭은 가시덤불입니다. 이제 가시덤불이 많은 밭에 씨앗이 톡 떨어졌어요. 근데 이 씨앗이 자라나려고 머리를 내미는데 이게 반항이 부딪혀요. 이게 부딪히니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신앙생활은 잘해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해요.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런데 나의 이익과 탁 충돌되면 신앙을 성장을 딱 멈춥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른들에게는 물질의 욕심. 아,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이 시간에 돈을 벌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이 마음이 탁 마음에 들면 딱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돈을 벌면 한 시간, 가는 데 한 시간, 오는 데 한 시간, 예배드리는 데 한 시간, 세 시간 돈을 벌면 만 원씩 하면 3만 원인데 한 달이면 12만 원인데 이러고 있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내부적인 유혹을 말합니다. 내 마음 속에 물질에 대한 유혹이 강하게 생기게 되면서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면 신앙의 성장이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큰 일을 하려고 주님을 찾아왔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랬더니 근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대마가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도왔는데 세상 욕심 때문에 멀리멀리 가버린 대마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내 내면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을 뿌리치지 못할 때 신앙이 자라지 못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양다리 신앙이다 그럽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예배드릴 때는 진짜 신앙 좋아 보입니다. 우리 옆 친구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신앙 참 좋아 보입니다. 네,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세상을 다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세상에만 나가면 전혀 달라요. 왜? 한 발은 하나님께 있고 한 발은 세상에 딱 두고 양다리 신앙으로 있다가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에 가서 손해가 보면 손해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탁 닫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 이러고 생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시 덤불 같은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양다리 신앙을 왜 가질 수밖에 없는가?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예수를 믿는데 손해가 보는 일이 너무나 많아. 적당히 얼렁뚱땅 얼렁뚱땅. 우리 학생들은 남의 것을 열심히 보고 적으면 훨씬 더 좋은데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니까 옆에 사람도 못 보겠고 옆에 친구 답지도 못 보겠고 시험 시달이 빵 좀 맞겠고 이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상대적인 패배감이 듭니다. 다른 사람처럼 편법도 사용하고 적당하게 살아가면 너무너무 쉬울 것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니 피해보는 것도 많고 손해보는 것도 많으니까 차라리 양다리 신앙하자. 교회 가면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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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한 주간 이렇게 잘못했어요. 친구들하고 싸웠어요. 엄마 말 안 들었어요. 못된 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상 가가지고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나는 이렇게 살래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양다리 신앙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 네 번째 마음밭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담은 밭입니다. 이 땅은요, 땅이 좋다 보니까 영양분이 많아.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지니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라 해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좋은 땅에도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고 6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고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영양분을 받아들여도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듣느냐,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밭에 감사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의 제목을 한번 물어볼까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저만 보면 참 애석하죠? 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느냐? 내 마음밭이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요, 감사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원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 옆 사람 때문에 망했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옆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럼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말씀이 안 들리죠.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이러고 있는데 딱 그 사람이 앉아 있는 옆에.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말씀이 안 들리죠. 내 마음밭이 맥주감사주를 통해서 감사가 가득 차가지고 옆에 보기 싫은 사람이 앉아도 감사하네, 감사하네. 옆에 사람이 심하게 졸아도 감사하네. 이러고 있어야 되지. 저 사람은 뭐 한다고 잠도 안 자고 저래가 옆에 잠을 잘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은혜의 공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좋은 밭이라도 말씀을 듣는 진지한 마음이 있고 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 중심에 있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3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좋은 땅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듣고, 네, 말씀을 듣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안 듣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마음밭과 좋은 밭의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세 가지 마음밭과 좋은 밭의 결정적인 차이인데, 깨닫는다는 말은 말씀을 듣는 동기가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면 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말씀대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변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을 우리는 깨닫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회집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주일 안 오자니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괜히 친구들하고 놀러 가다가 내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시간아 빨리 가라. 왜 이렇게 빨리 안 가니? 이러고 있는 모습이 길가 같은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로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 생각하다가 말씀을 깨달을 정신이 없어요. 내 마음에 끊임없는 유혹 때문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실천하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것이 말씀을 듣는 이유고 동기인 사람은 변화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자리에 말씀을 깨닫고 인내하여 결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깨닫는 자는요 인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가가 없이는 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대가는 어떤 대가입니까? 주일날 가족이 여행 가는데, 갯돈을 부어서 여행 가는데, 다른 친구들은 3년 동안 열심히 부어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딱 주일날 간다는 거예요. 주일 아니면 안 되겠니? 안 돼? 주일 아니면 안 돼? 어떡할까? 주일 아니면 안 되겠니? 안 돼? 돈도 못 내죠? 그러면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손해볼 수 있고 대인관계적으로도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지불하여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내 삶을 변화시키려는 그러한 선한 힘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생각해보니까 길가 같은 마음밭이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길가 같은 마음밭이다. 네. 실수로 든 사람이 두 명이나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될까요? 네. 자, 돌짝 같은 마음밭이다. 네, 마음으로. 네. 가시 덤불 같다, 나는. 네. 나는 옥토 같다. 네, 다, 일단 내리십시오. 우리 마음밭 안에는요, 네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어떨 때는 길가 같았다가, 어떨 때는 돌짝 같았다가, 어떨 때는 가시덤불 같았다가, 어떨 때는 좋은 밭이 되어서 잘 크는 좋은 땅이 되었다가, 그렇게 네 가지 마음밭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밭이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마음밭을 조금씩 갈아서 좋은 땅의 영역을 넓혀가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나는 길가 같은 마음밭이야. 나는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밭을 갈아서,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만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천국을 확장시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좋은 밭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좋아야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마음밭도 좋은 밭이 되면 될수록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는요, 본인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나는 좋은 마음밭이 되겠다. 말씀을 들을 때 진실하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변화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결단도 필요하지만, 우리 서로가 좋은 마음밭이 되기 위해서 도와주고 격려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밭은요, 말씀을 들으면 똑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새가 와가지고 사탄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탁 먹어버리니까 말씀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즉시 말씀을 들은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나눠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됐어. 이렇게 하면 길가 같은 마음밭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말씀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야,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다. 나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아질 때 길가 같은 마음밭이 자꾸 변화되고
변화되는 심령을 가지게 됩니다. 돌짝 같은 마음밭은요, 골리앗 같은 홍해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으로 승부를 띄워야 되는데 이게 승부가 안 되는 사람들이 돌짝 같은 마음밭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나 교회 안 와, 싸우면 교회 안 와, 나 교회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도의 따뜻한 손길 아니겠습니까? 힘을 냅시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힘을 냅시다. 용기를 냅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돌짝, 시험만 들면 안 나오는 돌짝,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붙잡아주게 될 때 그들은 좋은 밭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시들기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늘 양다리 신앙이라 세상에 갔다가 교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생활에게 필요한 사람은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세상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그들은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저 사람은 다 저렇게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다 저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술을 마시는 자리, 담배를 피는 자리, 또 아주 유혹된 자리에 섰을 때 내가 아는 누구도 집사인데 저렇게 하더라.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하지 않아야죠. 내가 아는 저 누구누구 교회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하던데 다 그렇게 해. 그런가? 이건 가시덤불 같은 마음. 좋은 땅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모두가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단 한 사람의 신앙의 모델이 있다면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오고 좋은 밭으로 삶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확장은 옥토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사람이 많아질 때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많아지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에 옥토 같은 마음밭이 많아지면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옥토 같은 마음밭이 많아지면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정 가운데서 교회가 왜 저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라는 손가락을 여러분을 향하여 봐야 한다는 겁니다. 너는 진짜 좋은 신앙이냐? 너는 진짜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느냐? 저 사람은 길가고, 저 사람은 돌짝이고, 저 사람은 가시덤불 같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손가락을 짓는 바로 새 손가락은 자기를 향해. 너는 뭐냐, 너는? 아, 나는 길가인데? 이러고 있으니까 한국교회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가 소망이 생기고 우리 가정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인생에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전도할 때 한 번 말씀을 증거한다고 한 번에 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총동원 주일 한다고 모처럼 시간 내가지고 식사 대접하면서 딱 교회를 가자고 식사 대접을 딱 하는데 그 사람 첫 마디가 나는 죽어도 교회는 안 갑니다 이러면 힘이 쫙 빠지겠죠. 네, 그런 우리가 한 번 만남과 한 번 복음 전도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 생명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씨앗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오래된 이야기지만 당군 신상이 있을 때 용감한 그리스도인, 소위 용감한 그리스도인들이 당군의 목을 탁 쳐가지고 당군 그 신상을 다 부셔놓으니까 신문에 막 이렇게 많이 난 일이 있어요. 그런 일 두고 어떤 사람은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힘을 과시한다고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나 한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좋은 마음밭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시작되는 것이지 내 힘의 과시로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감사의 마음밭으로 바꿉시다.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의 마음밭을 감사로 바꿉시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저만 보지 말고 옆사람에게 우리의 마음밭을 감사로 바꿉시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밭이 감사의 마음밭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요, 마음을 여유롭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아주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자, 옆 사람에게 꼴보기 싫습니다 이러면 나도 기분 나쁘고 옆 사람도 기분 나빠요. 근데 감사합니다 하면 따뜻해져요. 자,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뒤를 보고 오늘 교회 오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그 폭이 넓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아,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좋은 밭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교회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천국은 많은 사람들의 큰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단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된 놀라운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힘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삶의 감사로 채우기를 원하고 내 삶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를 원하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좋은 땅을 넓혀나가는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단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